평창 동계올림픽 북한 참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9일 회담을 갖자고 제안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강원도도 실무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준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전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문순 지사는 지난달 중국 쿤밍에서 열린 제3회 아리스포츠컵 국제 유소년 축구대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최 지사는 북한 무능 사이오체육단장과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최 지사는 정부와의 조율 속에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참가를 위한 크루즈 운항 등을 제안해 묵묵부답이던 북한의 평창 참가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특히 강원FC와 북한 사이오체육단 교류전을 오는 6월 평양과 10월 강원도를 포함해 모두 4차례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다면 수송과 숙박이 현안입니다. 크루즈 운항은 이 두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2만 톤급의 크루즈 선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치르면서 우리가 남북관계 개선을 빠른 속도로 이뤄내서 88 올림픽 때도 성취하지 못했던 평화올림픽을 우리가 성취하고 전 세계인들의 축복 속에 올림픽을 치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 군사 분계선을 넘어 직접 육로로 오는 방안도 정부와 강원도, 평창 조직위가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북한이 문화예술 공연단도 보낼 경우 문화올림픽의 완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남북 평화와 화합의 한마당을 펼칠 수 있도록 공연 지원도 준비해 나섰습니다. 지난 정부 동안 꽉 막혔던 남북 관계가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을 한 달여 앞두고 다시 대화의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북한 참가를 위한 실무진의 준비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영재입니다.